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의 길이십니다. 안녕하세요, 길이분들. 1월의 마지막 날에도 최악의 증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. 오늘도 화이팅! 오늘 코스피는 0.2% 하락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현재까지는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와중에 매도는 그냥 눈치보기입니다. 개인 외국인 기관 눈치보기, 그리고 연기금은 매수 중. 그렇다면 연기금 뭘 사나? 현대차, 기아, 삼성전자, 셀트리온, 포스코디엑스, LNF, LG화학, 포스코퓨처엠을 매수합니다. 그리고 여기가 좀 난리죠. 코스닥이 오늘도 1.4%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,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 체감지수가 많이 안 좋을 듯합니다. 환율은 3.6원 상승해 1333.6원. 현재 미국 선물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. 나스닥이 무려 0.8%나 급락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 와중에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3천억대 매수가 나타나서 코스피는 그나마 잘 버틸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준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또 나쁘게 나왔습니다. 여기에 대한 걱정이 나올 수 있고, 다음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급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막 내렸다고 합니다. 오늘 주가가 좋은 모습 나타냅니다.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들은 상승이 많은 편이지만 그 반면 코스닥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. 오늘 강한 섹터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, 은행 관련주, 2차전지 생산 관련주, 자동차 대표주, 그 반면 약한 섹터는 반도체 쪽이 조금 나쁜 흐름을 나타냅니다. 마지막으로는 시기준 외국인 매수하면은 삼성물산, 기아, 삼바, LG화학, LG엔솔, 포스코디엑스, SK텔레콤, 메리츠금융지주,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KT를 매수합니다. 빠이요!